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건새우 볶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새우볶음을 준비하는데요. 오늘은 이 새우볶음은 제 아들 친구가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드리는 건데요.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레시피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오늘은 제가 누구나 갖고 있을 만한 소주잔과 그리고 이 밥숟가락 계량으로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.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요. 기름을 먼저 넣겠습니다. 기름을 소주잔 한 잔을 넣습니다. 이 새우를 조금 고소하게 볶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소주잔 한 잔을 넣겠습니다. 이 종이컵으로요. 마른 새우를 두 개, 세 개, 네 개. 자, 이렇게 하면 저울이 없는 학생도 이 계량을 따라할 수 있겠죠. 자, 기름하고 새우하고 이렇게 먼저 볶아줍니다. 새우는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볶아야 하는지 잘 모르신다면 근데 이렇게 볶다 보면 새우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. 그러면 한 개를 집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드셔보시고 고소하면서 맛있다 싶은 그 시점까지 볶으시면 됩니다. 기름이 다 없어졌습니다. 이 새우가 기름을 다 먹어버렸거든요. 이런 거 음식 하실 때 이렇게 술도 하나로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바깥에 이게 튀어나가는 일도 막아주거든요. 중간 불에서 한 2분 정도 볶았습니다. 그랬더니 새우에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은 새우 구운 냄새 있죠. 구우면 나는 냄새가 나옵니다. 나오면은 이제 다 볶아질 것 같거든요. 새우를 사실 때 어떠한 건새우도 괜찮은데 요거는 제가 산 것은 조금 사이즈가 굵은 거거든요. 이렇게 굵은 거는 머리가 없는 몸만 있는 이런 걸 사시고요. 그리고 머리까지 다 있는 걸 사시려면 짜잘한 거 있죠. 아주 작은 사이즈 그런 거 사주시면 드시기가 좋습니다. 자, 이제 새우가 다 볶아졌는데요. 프라이팬이 굉장히 달궈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양념을 바로 넣으시면 할 수가 있어요. 양념물 다른 그러니까 불을 끄고 양념물 하시면 좋습니다. 여기다 양념을 할 때는요 올리고당을 넣겠습니다. 올리고당 대신에 물엿, 뭐 꿀 아주 단맛 나는 거는 다 좋습니다. 올리고당도 아까 기름처럼 소주잔 하나를 넣고요. 지금 불이 꺼졌는데도 지글지글 소리가 나죠. 그 정도로 이게 달궈져 있기 때문에. 그리고 고추장을 넣는데요. 숟가락으로 많이 넣지 않습니다. 끝에 정말 조금만 넣죠. 이게 고추장을 넣는 이유는 새우의 이 붉은색을 조금 더 붉게 더 맛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. 자, 이제 들어갈 게 다 들어갔는데요.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. 이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마요네즈고요. 이 마요네즈가 새우의 맛을 극대화시켜서 고소하고 더 짭짜리하고 그리고 단짠단짠한 맛 있죠? 또 그 맛을 내주거든요. 자, 이렇게 마요네즈가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참깨겠죠. 자, 이제 불을 한 번 더 켜주시면 되고요. 이 마요네즈가 다 섞이면은 불을 끄시면 됩니다. 이렇게 물엿 같은 거 들어가는 거는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되거든요. 이게 딱딱해져요. 강정 아시죠? 강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요네즈만 섞이면 바로 이제 불을 껐죠? 그러면 마지막에 통깨만 뿌려주면 됩니다. 자, 밥숟가락으로요. 한 숟가락.
이렇게 오늘 레시피는 쉽게 한다고 했는데요. 여러분 어떻게 따라하기 쉬우신지 모르겠네요.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서 고소하고 맛있는 새우볶음 한번 해보세요. 자, 이렇게 맛있는 새우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